뮤직 큐! 예! 와우! 예스! 예스 베이비! 오! 오 예! 오 예! 오 혼자 왔어? 오! 오! 오 몸에 좋은 거 봤어? 예! 이게 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오 예!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아이고 어휴, 담미오님이 저 세상으로 갔다니. 분명 담미오님은 지옥에 갔을 거야. 어휴, 담미오님은 천국에 가면 안 되지. 아휴, 담미오님 같이 마인크래프트 사항극 가족 사항극 재밌게 찍었잖아요.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28살 꽃다운 아니 꽃다운 나이에 어휴 먼저 가시다니. 아이고 아유 정말 인생을 밥 말아 드셨나. 어떻게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왔어. 얼마나 진상처럼 살았으면. 아 담미연님 어휴 담미연님 거기 지옥은 편하신가요? 어휴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아휴 장례식에 아무도 없네. 아니 어제 가족들도 안 왔어. 아휴 내가 아무래도 아유, 눈물 이제 뚝 끝이고 내가 손님들을 받는 상주라도 해야겠어. 아휴 아휴 이거 정말 외로운 장례식장이 되겠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휴 이 소문이 뭐해서 다들 시키 한 자식 붙어요. 아이고 빈소옥이 뭐해서 잔치집 시키를 챙겨오셨구나. 오자스카이 오자스카이 정말 눈치도 없어라 잔치집 시키라니. 이렇게 가면 어떡하노. 아이고 아이고 도대체 담미연이랑 무슨 관계셨길래 이렇게 슬피 우세요. 예? 담미연님이랑요 무슨 관계시길래 이렇게 슬피 우시냐고요. 여기 최고의 정상을 오르는 김정상씨 장례식 아니었어요? 네? 여긴 김정상씨 장례식장이 아니고 담미연씨 장례식장인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아이 뭐야 아이씨 정상씨 뭐야 잘못 찾아온 손님이었잖아.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나.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 여기가 그 담미오님 그 빈소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첫 번째 손님이세요. 아 제가 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제 육개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그 고인한테 인사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꼭 그래야 될까요? 아 그럼 앉으세요. 많이 네. 배가 많이 배고 고프신가 보네. 아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럼 먼저 육개장 한 그릇 드세요. 자 육개장 나 그랬어 말 어디 한 입 먹어볼까? 많이 맛있으신가 봐요. 이게 잔치집 시켜서 드세요. 네, 잔치집 시켜. 겁나 맛있네. 아유. 아유, 많이 급하셨나 봐요. 아, 제가 한 3일쯤 굶었거든요. 그래요. 죄송한데 한 세 그릇만 더 추가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도 여기가 맛집이라 소문이 났나? 드세요 드세요. 너무 좋아. 개걸스럽게 드시네. 저 정말 죄송한데. 네. 그 육개장 좀 싸갈 수 있을까요? 육개장 싸간다. 아 그래 싸가세요 싸가세요. 많이 많이 싸가세요. 아 그래 이제 이제 육개장 싸 드렸으니까 이제 인사 드려야죠 고인한테. 네? 누군데요?
네? 그 누구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거진데요. 이 자식이? 야! 우리 육개장 훔쳐먹어! 아유 정말 탐이오님 빈소에 오는 곳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없구만. 아유 탐이오님 아래에다가 또 한 명의 고인이 탄생했네. 아유 안쓰러워라.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손님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연이 많으신가 보네.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왜 사진을 찍지? 아이고 이제 가면 어떡하나. 사진을 왜 찍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많이 슬프신가 봐. 치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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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슬프시죠? 나 앉아 계세요. 자 육개장이라도 한 그릇 드릴 테니까 든든하게 드시고 오늘 많이 울다 가세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넘겨요? 이런 날에. 아니 아까부터 근데 저 휴대폰을 뭘 찍으시는 건가? 장례식장에서 계속. 아니 이거요?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보여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어? 걔도 뭘 찍는 거야? 너무 심하게 망하지 마세요. 아니 뭐라고 쓴 거야? 아까 그 저기서 찍었던 사진이잖아? 좋아요 24개, 장례 인스타그램, 바보처럼 울어버린 나, 당신은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오늘까지만 실컷 우는 거야. 아자아자 요루야 화이팅. 샵 장례식, 샵 오늘만 우는 나, 샵 슬프지 않아, 샵 버티자 버텨야만 해, 샵 루이비통, 샵 흔녀, 샵 00년생 국밥 맛집, 샵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성, 샵 오늘의 훈녀. 이거 완전 SNS 충이잖아. 어이 저기 옆에 뭐야? 저 루이비통 저 백 아니야? 국밥하고? 샵 먹사그램 냠냠 냠냠 맛은 있네. 샵 장례 진짜 샵 콩나물 국밥, 샵 슬프지만 음식은 맛있게, 샵 루이비통 훈녀, 샵 00년생, 샵 국밥 맛집, 샵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샵 선파라면 마팔, 샵 오늘의 숙녀. 지금 장례식에서 사진 찍으러 왔어? 당신 나가! 아이고 우리 담이오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안 오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혹시 누구세요? 어떤 관계시죠? 이전 담이오의 그 오랫동안 제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베스트 프렌드. 많이 슬프시겠군요. 네. 네, 여기서 인사 한번 네, 하세요. 정말 안 됐어. 비 얼굴을 보니까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나네. 아이고 옛날 일이 생각나나 봐. 비오야 너 그거 생각나니? 옛날에 너가 죽기 일주일 전에 냉장고에 없어진 푸딩 있잖아. 그거 내가 먹었어. 정말 미안하다. 냉장고에 있는 푸딩을 훔쳐 먹었구나. 아유. 그리고 사실 우리 동갑내기 친구라고 했었잖아. 근데 사실 내가 너보다 3살 더 어려. 반말해서 미안하다. 어휴 나이를 속였구나. 어이구. 그리고 너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 첫사랑, 너가 마음 맞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가 널 차버렸잖아. 사실 그 남자 나랑 몰래 연애하던
게이였어. 미안하다. 게이였구나. 첫상을 뺏었어. 그리고 너 그 생명보험 든 거 있잖아. 그 가족한테 안 가. 나한테 갈 거야. 이 보험 사기꾼이었어. 이어폰가 고맙다. 이 자식이. 이거 뭐 이게 뭔 친구야? 정말 미호야, 어떻게 살았길래 이상한 사람들만 오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 보냐? 반갑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장에 검정색은 안 입고 있고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여기가 무슨 잔치집인 줄 알아? 잔치집 시키 하나씩 못 드세요. 잔치집이지 않냐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다고요? 그럼요. 우리 미호가 죽을 때 제가 꼭 20살에 즐겼던 클럽처럼 멋들어지게 장례식장을 치러주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미호가 죽었을 때 춤을 춰주기로 했다고요. 자 얘들아 뒤로 와. 뮤직 큐! 예! 와우! 예스! 예스 베이비! 뿅! 오 예! 오 예! 오 혼자 왔어! 오 몸에 좋은 거 먹었어! 이게 뭐야 이게! 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오 예! 오 예! 지금 한번 나랑 떠보자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다니 나의 춤실력을 보여주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미호야, 네가 좋아하는 여기 37번째 남자들도 데려왔었어. 자, 저기 왼쪽이 37번, 오른쪽이 38번이야. 아이고, 미호의 첫사랑들이었군요. 오, 미호야. 그 한미호님도 저 하늘 위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예요. 아이고. 가백해. 야, 같이 주자. 이 장례식장 정말 진상이야. 아이고, 이 장례식장 망했어. 난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아유, 미호야, 잘 살아라. 누구세요? 여기 단미호의 장례식장이라고? 아니, 여기가 단미호님의 장례식장인데요. 누구세요?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라니! 장례식장이라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아줌마! 단미호 여기 살아있잖아요! 누구세요? 여매나. 얼굴이 다른데 누구시냐고요? 아 여매나, 나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나의 모습을 싹 다 고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나 안 죽었어! 그럼 성형수술을 한 거야? 불행마장. 그리고 새 사람 느낌 날라고 개명도 했어. 난 이제부터 단지야 단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다 부시세요. 안 죽었답니다. 철수하세요.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다 살아있네. 이 상극도 망했어.